하늘 높이 우뚝 솟아오른 건물. 높이 411.6m.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해운대 LCT 앞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10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오르는 대회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출발 지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2372계단의 첫 계단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서서히 숨이 차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버거워질 정도. 제가 계단 오르기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이 건물의 절반 50층이 올라왔습니다. 몸은 천근방근 무겁고 올라가려는 마음보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발걸음도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함께 오르는 소방관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옵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벅찬데 20kg 무게의 장비까지 착용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한 발짝만 더 가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자. 지금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생각이요? 아. 와이프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이렇게 몸도 좀 힘든데 네. 같이 응원해주러 왔는데 네. 너무 고맙다고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계단을 오를수록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하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계단도 끝을 보이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좀 비번 날에도 이제 개인 시간을 내서 훈련을 또 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호복과 간소복 차림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보호복에 실제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20kg 무게의 장비를 착용해 오르는 종목입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벅찬 계단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한층 한층 오른 끝에 결승점을 가장 빨리 통과한 기록은 21분 3초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소방관 895명이 참여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 완주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